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12일 오후 5시입니다. 오늘 또 우리 강형원 기자를 모셨습니다. 미국에 며칠 계셨다고 그러죠? 예, 한 3주 다녀왔습니다. 예, 예. 우리 강형원 기자는 우리 조합제 TV의 단골 손님이 되었습니다. 원래 59이죠? 네. 네, 59 중에 미국에서 유수한 언론사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로이터통신, AP통신에 수십 년 동안 근무를 하시면서 사진기자 등으로 활약을 하시고 그 따기 어려운 퓰리처상을 사진 부분에서 두 번이나 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2020년 이후에는 한국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아주 중요하고 우리로서는 참 고마운 작업을 하셨는데 그걸 일단 정리를 해가지고 근사한 책을 냈습니다. 책 제목이 사진으로 보는 우리 문화 유산, 영어로 Visual History of Korea입니다. 한국의 문화 유산 25개를 찍은 사진과 함께 한국어와 영어를 같이 또 설명을 붙여가지고 외국 사람들도 볼 수 있게, 또 이걸 한국 사람들이 사가지고 외국 사람들한테 선물을 하기 좋게 만든 책인데 아주 사진이 찍힌 책이라서 그런지 무겁습니다. 210페이지 되는 책이 19,500원인데 이거 상당히 싼데요. 예, 일부러 제가 싸게 만들다 왔습니다. 예, 예. 이 책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 왜 이 작업을 하게 됐습니까? 예,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미국 가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또 주류 언론사에서 33년간 일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 영어 문화권에 있는 지식세계에는 한국 문화나 문명에 대한 정보가 너무나 부실하게 들어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유치원부터 대학원 나와도 한국 문화나 역사에 대해서 한 줄도 읽지 않고 졸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미국이기 때문에 영어 문화권에서 이 제대로 된 균형 잡힌 지식세계의 그 내용에는 한국 문명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야지만이 네. 저 같은 코리안 아메리칸들이나 미국 태생 또 해외에서 자란 입양아들이 조상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알 수 네. 있는 콘텐츠가 좀 존재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네. 그 이 사진으로 네. 첫인상을 주는 이 작업을 제가 시작했습니다. 네. 이번에 이 책 보니까 뒤에 여러분들이 추천사를 쓰셨는데 오준 전 유엔 대사가 이렇게 썼네요. 오랫동안 외교관으로 일하면서 우리 문화유산을 제대로 된 사진과 영어로 소개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절실히 느꼈다. 이 책은 그런 목마름을 해소하는 담비와 같다.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사진예술 편집 주관인 윤세영 씨는 이렇게 썼습니다. 40년 넘게 미국에서 살아온 사진기자로서 훈련된 객관적인 시각과 한국인으로서 품어온 고국에 대한 애정이 결합된 강형원의 사진은 가장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 객관적 시각과 주관적 시각을 균형잡게 이 사진에 반영했다고 썼네요. 네. 조금 더 설명하면 무슨 말입니까? 그게 이제 미국식 저널리즘에서의 뉴스의 정의가 기자가 직접 목격하는 게 뉴스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 1차 정보를 수집했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항상 저희가 이제 기자를 어디에 배치하냐에 따라서 어떤 뉴스가 나오는데 저는 이제 미국 언론사에서 기자로 트레이닝 받은 그 방식으로 제가 한국에 대한 모든 것을 접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제가 접하는 문화유산 중에서라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기록할 기회를 제가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네. 객관적이고 주관적이다. 요 두 가지를 균형 있게 했다는 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은 조금 보는 사람이 이걸 펴서 쭉 훑어보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항상 결론은 독자가 내리는 것이죠. 독자가 내리는. 예. 저희 이제 기자들은 내용을 사실적으로 확인된 내용만 저희가 이렇게 보여줬을 때 독자가 결론을 내리고
아, 한국에 이런 문명이나 유물이 있구나라고 결론을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대상을, 지금 찍는 이 문화재 대상을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첫째, 연출하지 않고. 연출하지 않고. 예, 있는 그대로 20세기 초에 제가 한국에 와서 본 모습이 이것이다. 라고 객관적인 알카이브 자료로 남기는 것입니다. 예, 예, 예. 예. 여기 지금 25개의 사진 토픽이 있습니다. 고인돌, 백제 금동 대향로, 경주 청성대, 신라 유리그릇, 팔만 대장경과 장경 판전, 이 대장경을 보관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종묘 제례와 종묘 제례악, 한국의 서원, 제주 화산성과 용암동굴, 이건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올라있는. 네, 그렇습니다. 세계유산입니다. 유네스코 예. 세계문화유산에 예. 올라있는 항목. 그 다음에, 예. 조금 또 이 분류를 달리해가지고 한국의 찬란한 역사를 품은 유산, 연천 정공리 주먹도끼, 이건 신석기 시대죠. 구석기하고 신석기 시대 경계선입니다. 울주 대공리 방구대 암각화, 정문경 저 중동 거울입니다. 가야 시대. 그다음에 금동 미륵 보살 방가 사유상, 성덕 대왕 신종. 그리고 민간 인쇄 조보. 조보니까 이게. 신문입니다. 신문이라는 뜻이죠. 네. 그 다음에 이순신 독도. 그 다음은 한국의 고유함을 오롯이 새긴 유산. 토종개, 한글, 하회 별신구 탈로리, 온돌, 한지, 증도 가자 금속활자, 김치, 제주마, 제주말입니다. 이렇게 네. 분류가 됐습니다. 자, 이걸 찍는데 한 2년 걸렸습니까? 예, 2년 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걸 보니까 상당히 그, 이 유물을 보존하시는 분들이 협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예, 뭐 제가 공문도 많이 보내고. 보내고. 예, 예, 공무원들 허락도 많이 받고. 예, 그렇습니다. 또, 이 한국에서 제가 의도하고자 하는 이 우리 문화유산을 제대로 기억해서 영화 문화권에 사진으로 첫인상을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예. 주고자 하는 것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많은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예. 더구나 이 영어로 그리고 한국어로 설명을 잘 쓰셨어요. 길지 않는 설명이지만 아주 핵심을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쓰셔서 이걸 읽는데 상당히 좀 편합니다. 네. 너무 학술적으로 이걸 쓰면은 좀 그런데. 그렇죠. 그래서 사진과 여기 해설이 어울려져가지고 아주 전달하는 그 정보의 양이 많기도 하고 실감도 난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사진, 한글, 영어 그 세 가지를 전체를 보시면 한 패키지로 예, 이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딱 손에 들면 쭉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넘길 때마다 야 이런 각도의 사진은 처음 본다 하는 그런 결정적 또 장면도 나오고요. 근데 고인들을 맨 처음 앞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그 고인돌이 생기던 시대를 학자들이 그 인간들이 이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예. 자기의 재산을 보호하고 노동력을 조직해서 고인돌을 쌓을 만큼의 사회가 정착이 된 시기로 보는데 그 시기를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거쳤는데 유일하게도 한국에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고인돌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남아있는 유물을 가지고 추측해보건대 고인돌을 세우던 시대쯤에는 이 한국 땅 이 근처가 전 세계에서 나름대로 제일 잘 나가는 곳이 아니었나. 조직이 있었고, 조직이 있었다. 그렇죠. 식량, 조직, 그런 지도자, 지도력, 그런 모든 게 맞았기 때문에 그걸 지어놓을 수 있었고, 수천 년 전에 진 고인돌이 아직도 무너지지 않고 그러니까. 서 있다는 게 그게 아주 특이한 한국적 인 역사적인 유물로 제가 보고서 그걸 소개했습니다. 고인돌이라고 하기도 한자로는 지승묘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 밑에 무덤으로 네. 예. 고인돌
그 밑에 무덤을 만들었다 이렇게 된 건데 예. 물론 무덤은 거의 다 파헤쳐졌으니까 없고 이 지성교라고 하면 대충 청동기 시대 그리고 부족 국가와 대응하는 거죠. 네. 근데 한국에서 청동기 시대라고 하면 그 연대가 아마 기원전 한 7, 8세기까지 올라갈 겁니다. 예. 거기서 이게 발견되는 연도가 고인돌이 AD 한 2, 3세기까지 이게 발견될 것 같은데. 예, 그때까지도 만들었다고. 예, 고인돌이. 예. 고인돌이 한국에 참 많고, 이게 또 여기 소개되어 있는 고인돌이 아주 크네요, 이거. 예. 어디 있는 고인돌입니까? 예. 그 화순에 있는 고인돌이랑 네, 또 네. 전라북도 고창에 있는 고인돌은 네. 추정이 300톤이 넘는 큰 돌을 네. 이동하기도 했고 이게 강화도에 있는 고인돌은 아, 추정 한 52톤 정도 된다고 크지는 않는데 사진을 예. 보니까 예. 아 크네요. 예. 그걸 들어 올려가지고 돌 지지대 위에 그렇죠. 놓은 거니까 예. 파천은 그대로 수천 년을 유지해왔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동원된 예. 거죠.